심장사상충 부작용 하면 이 약은 독하다던데. 네, 독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년 내내 예방을 하는데 검사는 왜 하라고 할까요? 이것도 괜히 과잉일까요? 분명히 미국의 심장사상충 협회에서는 매달 겨울과 상관없이 사계절 다 예방하고 1년에 한 번 검사를 권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선 실제로 우리나라의 심장사상충 검사 비율이 되게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검사를 3% 정도밖에 안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미국은 거의 한 40% 정도, 사계절 다 예방을 해도 40%가 검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사람의 실수가 있어요. 내가 매달 예방약을 먹였는데 이 예방약이 내가 잘못 해준 거죠. 예를 들어서 먹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딱 줬는데 얘가 먹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얘가 어디 딴 데 가서 뱉어놨네. 내가 그걸 확인을 못했네. 그러면 충분한 용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예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바르는 제품 같은 거는 이렇게 목 뒤에 털을 골라내고 딱 바르게 돼요. 근데 바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30분 동안 만지지 마세요예요. 왜냐면 이게 피부 지질층과 피부 안쪽으로 흡수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집에 뭐 아기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발라놓고서도 깜빡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다듬다가 내 손에 잔뜩 묻고 그러면 또 용량이 적어질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의 실수 때문에 예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아지의 실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척하고 뱉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심장사상충 약 같은 거 보면 고기 형태로 나온 것들 많아요. 이런 거는 약과 맛있는 고기를 혼합해서 이렇게 추어불이라고 하죠. 강아지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먹이게 되는 건데, 어떤 분들 또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아끼시겠다고 이런 걸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큰 용량을 쪼개서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사실 그래요. 이거 섞으면 거의 균질하게 섞여진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사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한쪽에 약이 몰려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반으로 잘라서 먹이면 한쪽에만 약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한쪽엔 적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거의 없다고는 하는데 이런 제조사의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AHS 심장사상충협회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성이 있는 심장사상충, 이런 심장사상충 예방약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심장사상충들이 조금씩 보호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최근에 그놈의 변이 때문에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생충도 내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에 대해서 요즘 내성이 걱정할 만큼은 아니에요. 지금 다 효과적으로 예방이 되지만 그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1년에 한 번 검사를 하는 거를 추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사계절 내내 예방하고 1년에 한 번 검사를 하면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심장사상충 안 걸렸어. 우리 강아지는 심장사상충이 아주 프리해. 진짜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만약에 겨울에 잠깐 건너뛴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검사로는 안 걸렸어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6개월 뒤에 또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건 사계절 내내 그리고 1년에 한 번 검사라고 AHS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더 걱정하는 게 있어요. 심장사상충이나 뭐 이런 외부 진드기 약, 이 약들에 대해서 더 걱정하는 이유가 아마 부작용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심장사상충 부작용 하면 이 약은 독하다던데. 독한 게 뭔데요? 저는 이게 가장 신기했어요. 독한 게 뭘까? 그럼 독하다는 근거는 뭘까? 네, 독해요. 심장사상충들한테. 살충제 같은 거예요. 왜 살충제라고 했을까요? 이런 포유동물이 아닌 곤충이나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에게만 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살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엄청나게 낮은 용량을 써요. 그것만 있어도 심장사상충이 다행히 죽어요. 이게 강아지들한테 정말 역사가 오래된 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전하게 쓸 수 있다. 평소에 솔직히 동물병원에서 쓰는 약보다 그 용량으로 쓰면 더 안전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 독해요.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소금 먹고 계시죠?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이 심장사상충 약들도 엄청나게 소금 우리가 먹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으면 죽는 것처럼 아주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거에 몇만 분의 1, 몇십만 분의 1의
아주 적은 용량, 특정한 지병이 없다라면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몸에서 대사됐을 때도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주로 살충, 충에만 영향을 주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이는 누가 뭐 독하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는 솔직히 너무 믿지 마세요. 그 근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근거가 대부분 이런 거죠. 이 약이 살충제야. 살충제 얼마나 독하겠어? 뭔가를 죽이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래요. 이 약이 되게 신기한 게 500kg가 넘는 소한테 이만큼만 주사해도 마취가 되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을 강아지한테 마취시키려면 이만큼 줘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크기 이런 걸로만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생충을 죽이는 약이지만 그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그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아주 긴 역사 동안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계절 내내 예방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건 한국의 연구 결과는 아니에요. 미국에서 200명당 1명꼴로 암이 걸린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200마리당 1마리꼴로 심장사상충이 걸린다. 근데 여러분, 200명당 1명꼴로 암이 걸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매달 예방을 하겠죠. 그리고 심장사상충은 암이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빼앗는 걸로 따지자면 암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겨울도 상관없이 매달 예방을 하고 있고요. 뭐 딱 시간을 정해서 검사를 하지 못하지만 작년에 검사했고 올해 검사했나? 아, 안 했네? 그러면 심장사상충 검사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외부기생충, 진드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드기 겨울에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모기처럼?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중요한 건 겨울 이외의 계절에 활동성이 아주 높은 거지 겨울에 진드기가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조금 위험한 진드기 중에 작은 소 참진드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에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키는 작은 소 참 진드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데 이 진드기가 겨울에도 활동을 합니다. 활동성이 떨어지고 좀 잠을 자는 시간이 많아질 수는 있어도 활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수의사들 그리고 수의학을 하는 사람들 다 겨울에도 외부 진드기도 같이 예방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심장사상충 약들이 요즘 합제가 많죠. 한 달에 한번 먹거나 발라서 심장사상충과 외부 진드기를 같이 예방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그냥 외부 진드기도 같이 예방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이걸 따로따로 하시면서 겨울에 심장사상충은 예방하고 외부 진드기는 안 한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둘 다 안 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이젠 겨울에 모기 진드기 다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예방을 하자. 그리고 내성 문제나 사람의 실수, 강아지의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운이 나쁘면 심장사상충에 걸려서 벌써 성충이 되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하자. 그리고 검사를 했던 시기에 심장사상충이 없다고 나와도 6개월 뒤에 해봐야지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나오는 독하다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의사들 자기 강아지들 다 예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독하고 이게 잘못된 거면 수의사들이 먼저 안 하고 있고 먼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랜 역사 동안 부작용이 거의 없다. 우리 강아지들한테 크게 문제가 없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오히려 이게 심장사상충에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잘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